자메이카 먹을까? 얼마만에 먹는 건지 기대돼. 참기름 맛 소금 마요네즈 와사비 있었는데 없어질 예정. 빈사운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자메이카 통다리구이에 주먹밥, 치킨무, 치즈볼, 황홀 닭발튀김, 닭껍질 튀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먹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밥을 뭉쳐놓은 게 아니에요. 참기름이랑 맛소금이 살짝 이렇게 타닥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와사비를 하나 딱 뿌려서 이따 먹으면 끝내주지 않을까요? 마요네즈도 뿌려볼까?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면 식기 전에 치즈볼 먹어보자. 확실히 그 비비큐는 치즈볼에 단맛이 세지 않아서 또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자메이카 진짜 오랜만에 먹지 않아요? 아, 냄새 끝내준다. 와, 이 맛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너무 맛있네요. 사실 요즘에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를 이제 먹방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아 이제 좀 한물 갔나 싶어가지고 먹고는 싶었지만 안 찍었는데 먹고 싶은 거 찍어야 되겠다. 아니 역시 야 얘는 와사비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와, 이게 한 입에 들어가나 이게? 이렇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는데? 일단 다리는 냅두고 마요네즈 이번에 얘는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맛있는데? 여기다가는 와사비를 하고 위에다가 마요네즈를 뿌려서 먹어야겠다. 와, 보이세요 이거? 너무 맛있네. 닭발이가 이렇게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도 진짜 고소하다. 근데 약간 옥수수 꼬깔콘 먹는 그런 식감과 맛에 끝맛이 매콤하게 살짝 올라오네요. 저 일단 찍어 먹을 걸 가져올게요. 괜찮은데요? 그냥 닭껍질.
아이고 잠깐만 이거를 한 줄로 이렇게 뿌려버리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포인트 되는 것만 이렇게. 아, 밥이 있어야 되네. 밥이 엄청 센데. 마지막 오리지널 하나 남았네요. 짠! 자메이카랑 참기름 주먹밥. 얘는 쇼콜라 치즈볼이라서 안에 초코가 들어있을 거고, 얘는 고구마니까 고구마가 들어있겠죠? 맛있길 바라며. 아, 너무 표정이 좀 화난 표정이었나? 잠깐만. 엄청 달진 않은 초코 시럽 향이 가득 나는 초코 치즈볼이 있네요. 근데 얘는 치킨 먹을 때 먹으면 치킨 먹은 그 입맛을 버리는 것 같고요. 근데 별개의 그걸로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아하, 그랬다. 역시 치즈볼은 ᄃ 자.